어제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임대차 3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3법을 예, 동시에 통과시키면서 하나는 임대차 3법, 그 다음에 공수처 하나는 법사위에서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위에서 예, 공수처 후속 법안 3법이 통과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면 아직 과거 같으면 상임위에서 통과돼도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면 의석수가 비슷하면 여러분들 과거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마음 졸여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상임위도 그냥 통과되고 본회의에 가도 걱정할 게 없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이런 정당들과 싸워서 상임위를 겨우 통과시키지만 본회의에 들어가면 15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20대 국회였죠. 그런데 이제는 상임위도 걱정할 게 없죠. 사실상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임대차 3법도 상임위를 통과하자마자 사실상 본회의는 걱정 안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럼 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됐는데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통과시켜서 그냥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임대차 3법이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직접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은 여러분들 첫째가 전월세 신고제,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 세 가지인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그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갑자기 민주당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이 진보 진영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줄곧차게 오랜 동안 요구해온 어떤 숙원이었습니다. 근데 매번 미래통합당의 반대,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그런 정당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실상 이 임대차 3법에 내용되는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통과가 안 되다가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던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 그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임대인에 비해서 그렇죠? 요거를 먼저 설명해 드렸구나.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이냐? 세 개의 법안부터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영향을 말씀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늘 임차인들만 뭐 그 확정일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사실상 임대인은 어떤 신고의 의미가 없었죠. 그렇죠?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이건 무엇이냐. 앞으로는 여태까지 기존에는 임차인만 뭐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든가 사실상 이것도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음대로 신고도 못하는 처지였어요. 근데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만약 이제 시행이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월세 계약 시 한 달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전월세를 신고하게 되면 임대인도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와야죠.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전월세 상한제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도 안 돼 있는데, 아, 저 집이 원래 1억 전세에 살고 있어서, 아, 계약 상한제는 1억 500이다.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어도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그렇죠? 이 집이 과거에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상 전월세 신고제가 먼저 인프라가 구축된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순차적으로 이뤄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법이 먼저 통과됐어요.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돼야 계약갱신 청구제가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안착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 계약갱신 청구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월세 상한제는 캡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계약갱신 청구, 그러니까 2 플러스 2,
2년을 살면 자연스럽게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전월세 상한제는 그 갭을 씌워서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그렇죠? 5% 이상 1억의 전세를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 1억 500만 원을 못 넘기는 거예요. 다시 계약갱신을 할 때는. 근데 여기 이제 저는 여기서 보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자의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뭐 아들, 딸이 거주한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또 몇 번 뭐 집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은 어렵죠. 여러분들은 쉽게. 집주인이 아, 우리 아들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살 거예요? 그리고, 2년을 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현재의 세입자를 쫓아냈을 경우에, 그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계약 갱신 청구권제. 즉, 이 법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산다 그래 놓고, 아니면 딸 자식이 산다 그래 놓고, 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냐. 그쵸? 속여갖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냐. 이거는 항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임차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은 좋죠.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미 임차인이 이사를 간 상황이야. 나는 이 법을 보면서 굉장히 이건 미진한 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매우 복잡해요. 나는 이미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산다, 자기가 산다거나, 아들, 딸이 산다 그래서 집을 비워줬는데, 어떤 이사 간 사람이, 나 이사 가고 나서, 요놈 진짜 사나 안 사나, 그 집에 찾아와서 확인을 하고, 기분 나빠서라도 그 집을 안 가겠죠. 근데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매우 복잡하고, 거기에다가 변호사를 자기가 돈 주고 사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변호사를 사갖고 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쵸? 그 집에 누가 사나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변호사를 자기 돈으로 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저는 이건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임대인이 기존의 세입자를, 법에 임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냈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뭔가 이 사람은 여기서 더 전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나에게 기망행위를 했다. 그럴 때는 저는 임대인에게 간단하게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간단하게 하면, 그러면 임대인은 만약에 기존의 세입자를 법에서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를 본인의 전세 비용을 올리는 목적으로 쫓아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건 벌금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임대인에게 벌금 얼마를 때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경찰에다가 임차, 그 기존에 쫓겨냈다 억울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하고, 그게 정말로 사실일 경우에는 그 임대인에게 벌금을 물리게 하면 임대인들은 당연히 자기가 이거 뭐 잘못하다가 벌금 뭐 1-2천만 원 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하겠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맹점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저는 요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나.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근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법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어떤, 그러면 임대차 3법이 주요 내용은 뭐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왜 이런 법이 생기겠습니까? 왜 이런 법이 생기겠어요? 분명히 임대인의 권리도 있지만 임차인에 관한 권리도 있어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임대인의 권리가 너무 셌기 때문에 임차인의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힘이 약했죠. 힘이 약하다 보니까 힘이 비대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집 없는 서름, 세입자의 서름, 이런 것들. 그래갖고 늘 사람들이 2년마다 이사를 다니고,
과거에는 1년마다 이사 다녔죠. 지금 2년짜리로 변한 것도 사실 1989년에 그 당시에 법 규정에 의해서 전세 기간을 2년까지 처음에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그 전까지만 해도 1년마다 사실상 유목민 생활에 비슷한 1년마다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짐 싸야 되고, 2년마다 짐 싸야 되고, 이런, 사실상 법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임대차 3법 법을 어떤 식으로 비판하냐.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 여기저기서 제가 요즘 태극기 부대들이나, 어떤 이 카톡들이 도는 거 보니까 세입자 보호한다면서 이제는, 재산도 사유화, 사회주의 국가로 몰수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굉장히 모르는 거죠. 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정부가 왜 내 집, 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재산권이라는 것은요, 신성불가침의 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 하나 있으면 이건 내 거니까 국가도 모든 걸 타치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임대인의 권리가 분명히 있죠. 보호받아야 되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도 분명히 권리로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은 임차인의 권리가, 즉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시행된 거죠. 그러면 왜 이 법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법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집 없는 서름, 그리고 매번 이사가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상 이럴 바에는 대출 끼고 집 사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매번 이렇게 이사 다니고 전세금 올려 달리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결국은 어느 정도 내가 완전한 집을 살 수는 없지만 적당한 집값의 반 정도의 내 재산을 모으면 대출 끼고 집 사면서 사실상 너도 나도 집을 사게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집값 안정이 되고 전세나 월세 이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런 대출 끼고 집 사자는 어떤 구매욕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전세는 왜 오르냐? 뻔합니다. 경제의 원리는 뭐죠? 이자가 비싼 곳으로 돈은 이동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죠.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전세 가격의 상승 원인은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굳이 그 전세금을 자기가 갖고 있을 어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세의 물량이 줄어들고, 즉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따늘리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쉽게. 이자의 금리가 낮으니까 과거 같으면 뭐 2-3억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넣어도 금리가 괜찮으면 꼬박꼬박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받아먹는 재미도 있었는데 거의 제로금리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굳이 그 2-3억을 갖고 자기가 있어봐야 남의 좀 보호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월세로 돌리면서 반전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서울 집값이 그러면 왜 급등을 하냐? 여러분들 전세 끼고 대출 받고 갭투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갭투기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전세 끼고 대출을 받는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세금을 올려서 대출을 적게 받아야만 그 대출 끼고 투자는 투기를 하는 세력들이 대출 이자가 덜 나갈 거 아니에요. 기존에 전세 시장의 대출 전세 시세가 4억인데 나는 5억으로 올려야지 은행에서 1억을 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세값이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갭 투자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도 같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어떤 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어떤 그 대출 끼고 전세하는 것들을 지역을 구분해서 대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런 시장의 흐름보다 정부의 정책이 느리니까 늘 뒷북 정책이다. 이미 갭 투자를 하고 이미 빼먹을 거 다 빼먹었는데 정책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 정말로 실소유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사실상 비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는 잠잠해졌는데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으로 퍼지니까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덩달아서 집값이 들썩거리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세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참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제가 외국을 다녀봐도 전세제도라는 거 없어요. 대부분 렌트죠. 월 렌트비를 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전세라는 개념은 자기 집을 갖기 전에 한마디로 정거장 개념이었어요. 여기서 좀 살다가 목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해야지. 근데 저는 이제 과거같이 어떤 주택 공급 물량이 적을 때는 집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저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서히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추세지만 전세제도를 없애면 돼요. 물론 찬반 논란이 있겠죠. 왜?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매달 월세를 내면서 어떻게 지탱을 하냐? 아니죠.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서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면서 자기 집을 장만할 때까지 저렴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전세제도라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제도를 없애야 되냐? 결국은 여러분들 이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전세제도가 없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집값이 시세가 10억인데 전세 7억이래요. 전세 8억이래요. 전세제도가 없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어마어마한 보증금을 사실상 자기 돈 몇 푼 안 들여서 전세 끼고 집 사면 10억짜리도 자기 돈 1, 2억 거의 안 들일 수도 있죠. 전세금 플러스 은행 대출 이래버리면 사실상 자기 돈 거의 1억 갖고도 10억짜리를 집을 사면서 여러 채 갭 투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전세제도가 서서히 어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우리 매매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저금리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점점 월세로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기능으로 자리 잡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전세제도로 인해서 갭투기가 발생하고 전세 끼고 집 사고 전세금 많이 올리고 그래서 자기 돈 최대한 조금 가갖고 이 집도 그러니까 자기 돈 1억 갖고 10억짜리 사고 또 이쪽 가갖고 과거엔 그랬어요. 5억이면 집을 5채를 소유하고 이 집 담보 하면서 1금융권에서는 70%, 2금융권에서는 80% 이렇게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의 어떤 임대차 3법은 무리해서 매매시장에 들어가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설명하면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긍정적인 면 그리고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거냐 그리고 어떤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그러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호받을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다. 이거는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법들이 모든 법안은요. 여러분들 처음에 실시를 하면 정착화되는 동안 선동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과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정책 펼칠 때도 엄청난 그 상가 주인들이 난리를 쳤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이 저는 반이라고 생각해서 점점점 이제는 임대인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생겨야죠.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권한이 있던 과거에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세를 살지만 그 사람도 임차인의 권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점점점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